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박서연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 씨가 입술이 다 부르켰습니다. 네, 3일 동안에 운전면허를 주파해버렸답니다. 어쨌든 운전면허는 따야 돼. 네, 대한민국에 하니까 그게 필수라고 해서. 저는 그렇지. 그 북한에 있을 때 너무 멀미를 해서 이렇게 차를 타려고 하지 않아도 했는데 차츰 이렇게 뭐 차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가니까 그 멀미가 차츰 사라지니까 아 이게 남이 다 필수적으로 하는 운전면허를 내가 못할 수 있네 하고 해서 맞아. 제가 3일 동안 전투를 해서 탔어요. 우리 그 박서연 씨 학력을 보면 해산 제1고등중학교 졸업생입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지역의 제1고중함은 제일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데고 또 교원 진영이 검토해서 들어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 교원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요. 평양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다음에도 북한의 소위 인민생활 그 쪽방면에서 재고라고 하는 경공업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위치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오늘은 북한의 2000년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는 우리 못 살아봤거든. 아, 네. 그다나니까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년대, 2010년대를 거기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있고 나름 제대로 시스템을 타고 일했던 박서연님을 통해서 북한의 2000년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능력껏 이야기 드릴게요. 고마워.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오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문화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주민 생활의 실태는 어땠는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며 오거든. 네. 총체적으로 2000년대를 정리한다면 그대가 보는 2000년대는 뭐예요? 아, 제 기억에는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고 80년대도 어린 시절을 보냈고 90년대 성인 시대를 보냈고 2000년대는 제가 가족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를 보냈거든요. 2000년대라는 게 좀 북한에서 말하자면 항일 무장 투쟁의 처창주. 처창주. 네, 처창주에서 그 풀뿌리 캐먹던 풀뿌리 캐먹으면서 살던 그 시대를 형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교약을 했거든요. 정말 그 북한 시대를 말한다면 제일 고난한 시기가 2000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90년대 시기에는 처음으로 당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2000년대는 익숙된 상태에서 거기를 대결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90년대는 우린 날벼락 맞았지. 네, 그건 날벼락을 맞고요. 날벼락에 익숙해지면서 주민들이 마인드가 정리되고 네네네. 그러면서 대벼락을 대비하면서 항상 긴장하게 살아온 네. 시대다. 아, 네. 2000년대는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하고 싶나? 아, 이제까지 그저 정치, 경제, 문화 상관없이 그저 뇌물의 시대. 뇌물의 네. 시대가 펼쳐졌구만. 뇌물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 정치적으로 뭐 놓고 볼 때 우리가 다 조직 생활을 했잖소. 네. 북한에서 90년대는 모든 조직 생활, 당 생활 뭐 이런데 그때 정치 학습은 했던 것 같지 않아. 추방된 후에는. 네. 96, 97년도를 보냈거든. 네, 근데 지금은 근데 정치학습도 하고 있어요. 조직생활은? 조직생활을 한 거는 다 그것도 뇌물로 해야 되니까. 조직생활 총화는 작동하는가? 총화제도? 그것도 뇌물이 들어가면 삭감이 돼요. 이제는 틀거지는 다 있는데 네. 그 참가 못할 경우 뇌물을 주면 참가한 걸로 되죠. 참가한 걸로. 네. 그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통제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말했습니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은 곧 정치 사업이다. 지금이 진짜 사람과 뇌물이 사람과의 사업이 됐어요. 거기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뇌물만 거이면은 인간한 이게 간부들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자고 해도 뇌물이 들어가야 되고 높이 추자고 해도 뇌물이 들어가야 그렇지. 되고 학교를 가자고 해도 뇌물이 들어가고 무대에 나서려고 해도 뇌물이 들어가요. 뇌물이 들어가면 못해도 주인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정화도 뇌물을 매기면 그쵸? 빠질 수 있고 네. 정치학습도 뇌물을 네. 매기면 빠질 수 있고 그 뇌물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고임돌 그래서 사람들은 뇌물이라고 안 해요. 고해야 된다.
네. 거의 뭐 된다. 가서 거해라. 이게 이 사람이 공통화가 됐어요. 그거가 완전 미국인들도 와서 독보하면 아주 정화된 상태, 조직 생활을 다 한 상태, 활기를 발랄하게 넘치는 상태, 뭐 이런 게 되는데 그 속을 파보면 이렇게 썩으면 될 거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준 권한을 가지고 뇌물을 받아먹고 사는 시대. 뇌물의 시대가 펼쳐졌답니다. 야, 참. 기막힌 나라입니다. 이게 고임이라는 게 없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자식도 그 이렇게 말하자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식의 발전을 위해서 부모가 벌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쓰고 쓸 것 못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아꼈다가 그 어디다가 이렇게 고이면은 자식을 내 이런 데다 보내려고 하면은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로컬 쪽으로 받아요. 그걸 그걸 거기에 그가 그 물건이 가치가 크기 가치가 되고 어쩌면 옛날에는 뭐 지암에다가 뭘 해가지고 가고 이랬지만 어쩌면 그게 안 통하고 속주머니. 속주머니. 네, 간단하면서도 딱 지를 수 있는 거. 네, 그게 어쩌면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돈이구만. 네, 네 그게 돈이에요. 90년대 초에 김일성 종합대학 그게 대학 입학할 때는 물론 성분과 이걸 모든 게 다 돼야 되지만 네. 그런 애들이 뭐 한둘이겠어? 전국적으로는 몇천 명이 없는 네. 뽑아야 되는 건 몇백 명밖에 없거든. 그치. 그때는 300달러를 딱 계셔졌대. 네. 300달러면 대학 입학할 때였던 네. 것 같아. 근데 90년대 말에 들어오니까 우선 3,000달러 돼야 대학에 간다 그러더라고. 네. 90년대 당시만 해도 빌로 1,000원 정도면 일반 대학원 갔어요. 일반 대학, 네. 지방대학들. 네. 그런데 지금은 2만 원? 와, 2만 원대를 가야만이 대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이 대학을 졸업하면 어제는 먹고 살 길이 열리겠다 하는 데는 값이가 좀 더 높고. 네. 어느 대학은 얼마, 어느 대학은 얼마, 이게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그 공산대학이라고 하면, 이게 매개 도마다 공산대학이라면 공산, 네. 그러니까 당일꾼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전에는 그 기관기업소에서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당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하면 바로 추천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단기간이라는 데 들어가서 가족을 멀리 먹이 살기 위해서 그 학교를 더 졸업을 해야 된다면 정말 명절날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자식을 어디다 보낼 수 있는 것도 못 보내고 이렇게 감춰놨던 돈을 바로 거에만 그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에, 정리를 해봅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람과의 사업이 아니라 뇌물과의 사업이 돼버리고 이제는 알게 모르게 정치적 풍토를 도요학습, 그 다음에 집중학습, 도요강연회, 생활총화 이 모든 정치적인 활동 아니냐, 조직활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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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것도 이제는 뇌물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뇌물을 내면 그 나쁜 평정을 좋은 평정으로 바꿀 수 있고 참가 안 해도 되는, 그래도 참가한 걸로 만들어 놓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중간 기간은 물론 아직도 그렇게 안 됩니다. 하부 주민 생활 바탕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하긴 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뇌물 고임에 나오고. 그렇죠. 형기를 매기는 것도 뇌물이고. 그다음에 형기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뇌물이고. 저 뇌물이 범람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민반 동원은 맨날 가지 않아요. 맨날 가지. 기관 기업소가 다 죽었으니까 이민반이 제일 큰 기업소예요. 지금은. 그래서 동사무장이 제일 일기업소 지배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기관에서 뭐가 안 되면 동사무소 다 밀면 동사무소에서 다 해줘요. 동사무소는 또 거기서 뇌물 받는 받아먹는 재미에 또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어디에 무슨 동원이 제기됐다 하면은 일단 나가면 우리 뭐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 이미 전에 스케줄이 잡아 있는 사람들은 못 가지 않아요. 뭐 그러다면 조금 찔러주지요. 나를 이번 좀 동원해서 면제시켜 빼주시오. 바로 승인이 돼요. 그거 하기 전에는 뭐, 이번에 이게 안 나가면 무식이 어찌요, 무식이 어찌요, 걸고 늘어지겠어, 무식이 어찌겠어, 이렇게 뭐 말이 많다가, 거기 어쨌든 입안에다 뭐 하나 쳐 거듭만 오면 바로 풀려요. 참 이상한 시대. 당 시스템, 행정 시스템, 비밀경찰, 공개경찰 시스템, 모든 이 모든 시스템들이 오늘은 밑에 내려갈수록 뇌물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됐다는 것, 가장 부패한 국가로 거침없이 가고 있다는 것, 정치적으로 뇌물의 시대가 열렸다,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도 뇌물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뇌물 즉 사기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아, 지금은 그 북한은 돈이 없지 않아요. 외국이라 말하자면 우리 외국이라고 한다면 중국밖에 없지 않아요. 중국밖에 없지. 중국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좀 적어요. 지금 사기꾼이 제일 왕성하시게. 사기꾼이 제일 많은 네. 나라가 북한일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으면서 머리를 그 사람이 돈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엄청 불쌍하죠. 저도 중국 사람들 많이 속여 먹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역에 나가는 사람들 다 돈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 명판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바로 사기를 치는 거죠. 뭐 없는 것도 뭐 광석이 어디 있는데 뭐 돈 빨리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자기가 거기서 거기서 실컷 먹고. 당금에 올리 바치고. 네, 올리다 바치고 내리다 바치고 둘이 씻고 내 씻고 한 상태면 중국 사람은 그 광석이 겨드를 언제 오겠나 하고 계속 그 겨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머리를 써서 어쨌든 제 법 안에서만 규정을 얘기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중국 사람이 망하든 뭐든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 국경 넘어까지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아, 무역자들 이렇게 해서 중국 돈을 사기 꽉 채먹었다면 돈을 빼고 줄 형편이 못 되고 나면 아예 간판을 내려버립니다. 그, 아, 맞아, 그게. 간판을 갈아야 네, 되잖아, 네, 그 다음에는. 네. 그니까 사기가 왕성해요. 그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 위에 머리를 더 써야 돼요. 그니까 이렇게. 국가도 사기를 막 채려. 우리도 여기 와서 국가가 막 사기 친다는 거 알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그거 몰라요. 국판은 공평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놓고 보면 그 무역재들이 결국 사기를 쳐서 무역을 들여가는 걸로 국가가 먹고 살지. 먹고 삽니다. 네, 그네들이 먹고 살지 않아요? 모든 공장은 네. 다 섰습니다. 네. 그런데 또 모든 공장 기업소의 외화벌이 과세는 또 내려갑니다. 어김없이 내려가요. 어김없이 내려갑니다. 수령의 당자금, 혁명자금 해가지고 그 다른 건 뇌물이 뭐고 얼마든지 받아먹고 살 수 있어도 모든 기관 기업소의 간부들은 이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를 못하면 네. 안 되거든. 우리가 권한의 행군에 들어갔을 때 기관이 이렇게 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관만은 서 있지 않았어요.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매해마다 떨어진 외화벌이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번에 외화벌이 과제를 빨리 해라 하면 우무적으로 냈어요. 그전에는 러임에서 다 그걸 제하고 이랬지만은 외화벌이 과제도 있고 뭐 매해마다 떨어지는 무슨 과제도 있고 그건 냈어요. 그다음부터 지배인들이 사정을 해요. 그다음부터 우선 그것도 내라 우무제가 우선 러임을 안 준다 뛰는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무제가 우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야 이번에 어떻게 하겠니 공장이 이렇게 외화벌이 과제가 떨어졌는데 우리 공장이 이렇게 미달 돼서 내 10일 영창에 들어가게 됐다 빨리 너네도 좀 내달라 그것도 밑에다 또 지시를 줘요. 그러면 또 직장장들이 또 받아내고 돌아가면 문을 두드려서 야 어째 공장이 이렇게 됐다는데 외화벌이 과제는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 또 사정원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또 사정원에 들어가다가 또 그 사정도 저는 물먹는 거죠. 그러면 가질래 또 들어가요. 야, 이번에 이런 우리 공장, 니 이번에 어느 동원에 이렇게 와야 되겠는데 니 안 나갔으면은 빨리 돈 내라. 돈은 얼마나 불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외화벌이 가제도 합쳐지는 거예요. 원래 모든 생산 라인을 돌려서 외화벌이 가제하라는 게 원래 대의입니다. 외화벌이 과제. 즉, 외화를 벌라. 그건데, 공장 기업소가 다 서단하니까 이제는 중국 사람들 협잡채 먹으면서 자기도 떼먹고 또 상납도 하고 이제는 그 단계도 지나서 경제 운용 오늘의 북한은 생산 계획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중생의 외화벌이 계획이 그저 안지나서나 불변의 1위 과제입니다. 그거를 이따우식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네. 온 나라 인민이 이렇게 짜가지고 어제는 짜이다 못해. 어제는 법질서를 이렇게 어기지 말라. 어떤 재인관계를 모는 거죠. 질서를 어기지 말, 법질서를 어기지 말. 어쨌든 눈을 잘못 돌려도 이게 바로 걸리면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거 완전 저건 완전 감옥의 시대예요 지금은. 뇌물의 시대, 사기의 시대. 감옥의 시대. 네, 어제는 재민이 범죄자가 돼가는 그런 감옥의 어제는, 시대. 줄줄이 훌륭한 사람도 가고 나쁜 사람도 가고 가긴 그렇죠, 가는. 어제는 돈만 있으면 살인데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어제는. 그 뇌물은 다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 이민들이 벌어서 큰 사기꾼이 사기해서 들여온 걸 그걸 다시 받아서 팔고 또 거기서 떨어지는 걸 바로 뭐였다가 과이고. 완전 자력갱신의 혁명정신이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건 없어도 뇌물 걸 건 있는 그런 기형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김정은이가 지금 떡을 앉아서 내년도 1월 달에 당대표자 무슨 몇차 대회를 벌려놓는다고 암만 떠들면서도 공장기업소 생산단위에 못 빨아다니고 계속 집 짓는데 흙 무너진데 이런 데 가서 돌아가는 거 보면
국가 경제가 얼마나 이제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건질 게 없으면 그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완전 착취제도가 들어간 거죠. 자, 국가에 의한. 네, 그래서 막 그 생사람을 지어 짜고 해서 그러면 또 이민들 또 거기에 다 반항은 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른 반항 이렇게 뭐 대처가 또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밑에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유를 속여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한 때라도 먹여줄 수 있는 쌀이라도 주면은 그게 바로 무마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 그 물을 김일성 조국성이 내리부어 놓은 겁니다. 그 녀석이 온 나라 국민을 사기쳐 먹고 네. 속여 먹고 희롱질하면서 국가 경제를 지 팥가마처럼 다 주무르면서 2월 16일 선물이 오며 수용족석이가 올라가는 선물 매일 북한 주민들이 다 동원되고 그 질자면 니 거로 뇌물이야 수령한테 그게 무슨, 바치는 그게 뭐 무슨, 이번에 무슨 4.15 지원이다 이렇게 뭐 2월 16일 지원이다 뭐 1월 8일은 아직 걸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뭐 4월 16일하고 2월 16일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번에 뭐 충성이 무슨 뭐 지원 사업이다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 또 빚을 먹고 살자니까. 또 그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바로 또 내야 돼.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은 밀가루도 다 지원을 해서요. 국가에서 자. 어제는 거기 과제가 떨어져요. 량강도에서 선물 생산을 너네가 맡아라. 그러면 량강도에서 바로 야 너네 무역에서 이번에 밀가루 몇 톤을 여서라. 사탕가루 몇 톤을 여서 이게 바로 과제가 떨어져요. 이 사람들은 자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중국 사람하고 또 바로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린 그러면 거기 바로 곡산공장으로 들어가요. 소위 수령의 선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또 애들한테 주나. 네. 제일 처음에는 그 선물도 한 키로를 딱 채웠어요. 어제는 700g 어제는 500g도 안 돼요. 이게 때문에 그쪽이 때문에 몸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소위 태양절하고 광명선절에 수령의 명의로 애들한테 주는 단가루 봉지 이제는 500g짜리랍니다. 네. 거기에 모든 거는 인민들이 고유를 짜내서 만들어 놓고는 수령이 배려라고 또 인민에게 준답니다. 이런 사기꾼 나라 사기가 범람하고 인민 생활까지 다 침범했습니다. 원래 북한은 사기 치기로 유명합니다. 김일성 자체도 인정했지.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 전국 경공업 전시회를 했거든. 네. 평양에서. 아, 네네. 이, 저, 인민문화공전에서 했는데, 그 경보품들이 얼마나 많니? 네. 쫙, 양강도, 자강도, 뭐, 다 올라와. 신발로부터 해서 안 나오는 게서. 맞아요. 그때 김복순이가 부총리 했거든. 네네, 맞아요. 경공업 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 쭉 가다가, 복신이 오라고 하니까 너는 말복신이야 말복신이 네. 지금 인민들이 너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 경범 부총리래 일어났거든. 경범은 네. 잘 만들고 하나도 맞아요. 운영되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죄를 몽땅 복신이한테 덤대기 쉬웠거든. 네. 저희들도 그때 그 전시품이라는 거 내놨어요. 그래 내놨는데 다른 때는 전시회 가면은 이게 피복 공장하고 편지 공장 이렇게 뭐 서로 교환을 해서 내가 편지 공장에서 경범품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피복 공장이 물건을 내가 가져오고 편지 공장 물건을 피복 공장이 주는 이런 이렇게 인계인수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도 경범만 내다 나니까 생산은 없고 경범만 내다 나니까 공장 기업소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민들이 그때 그랬어요. 경보만 해서 뭐라 저 경보품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고 본품을 들고 가면서도 거기 어디 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경보품을 수집을 해서 무슨 뭐 당대예요 무식이에요 할 때는 선물을 바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맞아, 맞아. 지사스럽게 놀아요. 그 김정일이가 실용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려서 오래 장수시킨다 하면서 자꾸 그딱거 벌려. 맞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종이장에다가 뭐 몇 개 인수 종이장만 턱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다 부견한테 다 줘서 우리 월 계획이 이렇게 원식에 이렇게 했다. 그전에 그래도 지암이라도 찾아가고 왔는데 지금 지암도 없어요. 경제도 이제는 사기 경제 네. 완전히 이게 뭐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게 없대요. 공장이 돌아가 있는 것하고 옛날에 공장이 듣자형으로 됐다면은 지금은 여기를 팔아먹고 어제 본체밖에 없어요. 그 어디다 팔아먹나? 그러니까 이게 무역재들한테 다 팔아먹죠. 뭐 창고가 필요한 사람 그전에는 이게 고물을 팔아먹고 큰 지역감이 교화소감이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할 말이 다 있어요. 집에는 검찰서에서 와서 이 기관 이걸 왜 여기 뜯어서 팔았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어, 어떻게 하겠는가고. 떨어지는 가지는 크지. 아니, 종업원들은 내겠다는 게 없지. 나는 그럼 영창에 들어가 앉아 있겠는가고. 지배인이라도 공장을 지켜야지. 이렇게 팔아서라도 지켜야, 뭐, 가지가 떨어졌어요. 사회적 가지가 떨어졌어요. 어디로 건설을 해야 된다. 편지 공장 요만큼 맡아라. 피부 공장 요만큼 맡아라. 방지 공장 요만큼 맡아라. 이렇게 하면은, 안타까운 게 지배인밖에 없잖아요. 종업원들이 림을 조금 고이면 안 나가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꽃제비들을 싸요. 그 꽃제비들을 싸서 데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일당제를 안 줘요.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돈을 안 주고. 네, 웃기는 게 또 있어요. 동상 있지 않아요. 동상. 그전에 김일성 하나 세우지 않아요. 이제는 지금 두 마리지요. 그것도 다 요 자갈 하나하나가 다 뇌물로 진행된 경우예요. 그게. 자갈도 뇌물이요? 그 자갈을 과제를 줘요. 어느 때는 무슨 0.3mm, 어느 때는 0.5mm. 네, 크기가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 일반에다 바로 그 분할을 시켜요. 그거. 그러면 우리는 압록강에 가서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망칠래 거서 그거 다 깨요. 그 크기만큼 다 깨서 또 몇 킬로 몇 안 되면 또 그것도 전문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 돈은 무슨 한 마디에 4,000원이면 4,000원 이렇게 주고 싸요. 그 동상 하나 세우는 것도 다 인민들이 그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 동상 밑에다 세우는 이 대돌 있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것도 우리가 다 돈을 내야 돼요. 그게 만약 그게 공짜라고 한다면은 두 마리만 나오는 그 동상 하나가 공짜예요. 아, 그걸 만약에 상작사, 상작사. 네, 상작사. 거기서 다 그걸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서 우리가 다 돈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 가다만 뭐 그 또 그 개건식이라고 해서 또 나 꽃다발을 또 치마 한 모금 입고 또 네, 오늘 수령님 뭐 김정일 장군님이 여기 오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만세를 부리고 또 텔레비 촬영을 하고 뭐 그렇게 난리를 부려요. 사회주의 북한 주체의 사회주의 북한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 얼마나 한심한 나라입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래가지고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한번 보자. 그것도 참 웃겨요. 영화예술인들이 지금 영화에 출연도 못하고 그 무슨 28예술영화촬영소, 사회예술영화촬영소가 이게 운영을 하지 못하다니까 영화가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우리도 야 거기 영화 부분에서도 이렇게 뭐 이러는 모양이다 했는데 그 후에 영화가 가끔 나오는데 이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돌아가는 선물이면 자네 집이가 어디 길주 어디 있는데 자네 집에는 온 넋이 다 벌어서 잔디나만 준다더라. 주인공 세울라. 주인공 세울라. 그리고 거기 그 촬영비도 그 사람들이 내야 돼요. 여기서처럼 뭐 개인이 무슨 영화 촬영기를 싸서 이렇게 뭐 영화를 촬영해야 한다고 완전 좋겠는데 그 사람이 돈 벌지 않아요. 하지만 북한이라는 그 촬영소라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국가 네, 개별적인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동영상 네. 한 편도 못 찍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네, 찍을 맞아요. 수 없는 나라가. 네. 이제 대학이랑 시험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기 말 시험. 우리는 그때는 그 자꾸 대학 공부로 시험 치느라고. 저는 주체사상 다 밤 12시에 불을 끄는데 맨날 거기 가서 눈이 띄질 정도로 그 책을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90년대 아니에요? 네, 90년대죠. 그때만 해도 이런 열정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웃겨요, 완전. 그 농림대학, 우리 회사 농림대학이죠. 농림대학 같은 거는 후비 강성, 양성기지 대놔서 거기는 누구나 다 가면 아무 곳이나 다 간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7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한 사람이 머리에 뭐가 있겠어요? 어디 총 쏘는 거 하고 훈련하고 도둑질하는 거 하고 도둑질해서 그런 거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학 추천을 해서 여요. 어머는 완전히 영어 글자 A를 완전히 그림을 그려요. 걔들이. 그리고 면전에 잘 이렇게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뭐 무슨 뭐 분석을 하세요. 무슨 이거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뭔지도 모르지 않아. 몰라. 하나도 몰라요. 종합대학 온 것도 그래. 우리 70년대 대학 들어갈 때 그 재리군들이 시험 치는데 네. 고인돌 역사 수료해서 네네. 고인돌 몰라서 고인돌 장군 하고 써가지고 우리 종합대학에 핫하게 묶였던 적이 있어. 아, 그러게요. 지금도 하지. 지금에는 공부를 몰라도 엄청 더 편안해요. 왜냐하면 그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다 써줘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그러니까 학기 말 시험을 치고 할 때는 1년 용사를 짓는다고 해요. 고이는 걸로. 그때는 만내기. 뭐 쌀 몇 킬로 그 크지도 않아요. 시험 치는 데는 그렇게 품이 안 들어가요. 그 만내기 무슨 한 통 어떤 데는 두 통 주면 그 교수가 완전 그 가분하게 받아요. 아, 위안복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거 기름 그게 그 급선 문제니까 쌀 기름 만내기 그 다음에 고춧가루 뭐 고춧가루까지 다 림을 받아요. 네. 그런 걸 바로 주면 그 학기는 통과해요. 아.
그래서 그 졸업증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인재들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다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받아 된 거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너무 가난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독재 체제 나니까 우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막는데 네.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물이 전체 기득권을 물들이고 진짜 교육부문까지 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건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 봅시다. 북한에서 2000년대 주민생활, 기본 주민생활에서 주민들의 마인드는 어땠는가? 그것도 뭐 말하자면 그래서 고임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연하다. 우리가 90년대를 보낼 때 300만이 굶고 아파트에 사람이 없을 지경으로 행방 다 나가고 쌀관라 네. 나가고 거래 꽃제비가 디글거릴 때도 그때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심정은 노동당에서 이제 곧 식량이 풀리니 노동당을 그렇죠. 믿으란 그 말을 네네. 믿었어. 그걸 믿고서 한 30년 동안 살지 않았어요. 그걸 믿고서 네. 악착같이 버티고 죽으면 수령님 걱정하면서 죽은 게 용시되는 수령이 네. 굶겨지겠는데. 그전에는 그 주민들이 내가 이 동원에 나가지 않으면 내 계획을 누가 해주겠는가 하면서 자발적으로 다 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국가가 일어설 수 있겠다 해서 받침돌을 했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국가의 의존도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전기 없는 곳에서 불을 보지 않아요. 그렇지. 그 중국에서 자기 개별적으로 싸서 보지 않아요. 그렇지. 물이 안 나오면 압록강이지 않아요. 압록강에 자기가 가서 퍼먹지 않아요. 수도 안 보내줘도. 그러면 또 샘물을 또 지금도 샘물을 팔아요. 아주 싸요 그건.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트렌드는 있습니다. 네. 유행이라는 건 있더라고요. 해상 같은 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아침에 탁 샘물을 싸가지고 탁 가는 게 없는지 또. 그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흉년 다 냈어요. 네, 흉년 다 냈어요. 네. 2000년대는 북한 주민들이 삶에서 생존하려는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90년대만 해도 그래도 당이 얼마나 곤란했으면 우리한테 배급을 못 주겠나. 거기에 대해서 리해보려고 하고. 이게. 진짜 북한에서 정론을 내놨던 게 지금 현실로 버텼어요. 자기 명의주의는 자기 자신이다. 야, 이제는 모든 주민이 앞에 나가서는 만세 부르고 눈물 찔찔해도 요즘 만세는 안 불러요. 그래도 TV 화면에 나오잖아. 그거는 행사니까. 그거 옛날도 그렇지 않아요. 뭐 그 TV를 나올 때는 선택이 됐어요. 저도 대학 때 그 텔레비 이민 소품 상점에 갔다가 이렇게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 장면을 찍느라고 몇 번 연습을 했어요. 그 싸갖고 와다 또 그 자리에 가다 놓고 또 다시 하면 또 싸는 채 해가 구매권을 주고 싸는 채 하고 또 나오다 다시 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야, 이런 거는 북한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이 북한은 이제 그야말로 주민 생활에서는 자력갱생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네. 국가의 자력갱생 구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 족속은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해서 자력갱생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노동당의 자력갱생의 구호가 전체 인민하고 굉장히 괴리되어 있고 인민이 부르는 자력갱생 구호하고 당과 수령이 부르는 자력갱생 구호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본질이 달라졌어요. 말뜻이 똑같은데. 네. 그전에는 뭐 당이 자력갱생을 해야만 인민이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력갱생을 해야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갱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나를 바라보느라고 우린 니다 이렇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겨준 거 봐. 이렇게 말해요. 이것까지 천리해안이 빛나는 예지로 나다보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밥 한 그릇에 자력갱생이 그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그렇게 락한 나라를 이미 멀리 천리해안이 빛나는 예지로 내다보고. 그러게요. 그래, 뭐, 2000년대는 참, 그, 뇌물이 시대다 해도, 완전 가능. 그, 뇌물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 뇌물이 없으면, 당도, 국가도, 공장도, 조직기구도, 또, 매 주민 개개인의 삶도, 뇌물과 사기 협잡이 따라오지 않으면 전혀 구부러가지 못하는
내 말이 틀려? 그런 것도 있어요. 방TV 매해마다 7월 달이면은 전국 청소년 학생들이 이렇게 예술 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매해마다 진행돼요. 그렇지. 이렇게 거기 가서 선출, 그러니까 등수에 둔 애들은 바로 설맞이 공연에 출연을 해요. 근데 못 들어간 애들은 거기가 만약 동무 경연이다 하면 동무 경연에 출연을 해서 자기 자식을 쭉 촬영을 해줘요. 그 촬영하는 분들한테나 엄마들이 뇌물을 거여요. 이게 우리 애를 좀 촬영해 달라고. 촬영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 비디오를 건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애 생일이에요. 그 기자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몇 달러를 조금 주고 어느 날에 애 생일인데 텔레비에 잠깐 방영시켜달라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 박서연 씨는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 2000년대를 깨끗이 살아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북한하고 연계도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진 게 있냐 하면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대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대요. 내가 우리 제일 처음에 앉았을 때 네 말을 쭉 듣는 내가 우리 때도 그랬다 내 말한 적이 있지. 네. 이게 라선형으로 고 모양 그대로 계속 내려갑니다. 어떻게 뭐 김정은이가 너무 아래 실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알지. 김일성도 다 알고 김정은도 다 알았지만 자기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아직도 자기네를 한성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르죠. 네, 어제는 뭐 김정은이가 지나가게 그전에는 야, 그 뭐 어제 아침에 뭐 김정은이가 해상강산을 현지지도 했다면 막 울렁거리는 가서 우리 장모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셨대 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슨 지나간 뒤부터 뭐 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평양께가 하나 왔다 돌아다니다 갔구나. 맞아요. 그게 그게 이게 의식 변화입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뭔가 저 철권을 해치고 나오진 못해도 뭔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체제고 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체제라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제가 그 여기로 오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맨날 우리가 그 외국 영화 그 중국에서 영화를 비법적으로 들여다봐 미국 영화 한국 영화 야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 대한민국하고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저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은 싸우지 않아도 잘 나가고 있지 않아요? 잘만 살고 있잖아. 세계 가고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매 말마다 뒤끝에 말하는 게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냐. 그게 김정은 너 때문이다. 김일성 너 때문이고 그 말은 너 때문이다. 이 말을 못하니까 네. 그렇게 애들로 말한다. 죽을까 봐. 야, 간밤이 귀신이 될까 봐. 짧은 애 때문에 김목이 날아날 일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인데 오늘 이렇게 박세현 씨하고 2000년대를 한번 두서없이 다뤄봤습니다. 2000년대는 뇌물의 시대, 사기, 협잡의 시대. 맞아요. 네. 이런 시대가 국가와 국민 무슨 넘나지를 가리지 않고 성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벌어져서 오늘날 북한이 여기까지 그래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이나 사기 이 모든 건 끝이 있게 딱 돼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무리 정말 날 때도 핵미사일을 내려놓고 네. 전형적인 자세로 다 내려놓고 그러게요. 저 체제를 박가리 하기 전에는 오빼도 빡도 못하는 마지막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거는 이제 갈아엎어야 돼. 네. 예, 북한은 사람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김일성 족속 70여 년 치하에서 세워놓은 모든 것은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생각까지도 쓸 게 없는 나라가 오늘 북한입니다. 맞아요. 이 상황으로 북한이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